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그림 안에 몇 이 그림 안에 몇 글자나 있을까요? 아 시시시 거의 물론 당신에게는 쉬운 문제였겠죠. 이거 좀 병맛 아니야? 이거 맞추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외우지 않는 이상. 대박 문제 하나 나갑니다. 미연식 게임 냥냥 고양이 속에서 냥냥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무엇일까요? 아 덕밍아웃. 알피스 알피스 알피스. 설마 우리 참가자를 돕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렇죠?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요. 질문 하나를 내보도록 하죠. 당신이라면 답이 뭔지 알겠죠? 알피스 박사는 누구에게 반했을까요? 전혀 모르겠는데. 아 뭐 고르고 싶은 거 고르세요. 모르겠는데 난. 이게 쉽다고? 아 나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아, 시간은 무한이니까. 아무거나 그러세요. 아무거나. 그냥 모르겠다 한번 해볼래. 네. 정답이에요. 미치 뭐야. 아 알피스 박사님이 사랑에 빠지신 상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알피스님은 저 바깥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한답니다. 자기를 귀엽다고 여기거나 자기한테 관심 있는 사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분 알피스 박사님이 당신을 좋아하신대요. 당신이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쉽네요. 미친. 아 이건 내가 해야겠구나. 저기 이걸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저기 바깥 어딘가에 다른 우주가 있을 거야. 언젠간 아마도 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거야. 당신 냥냥 고양이 손녀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했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드리도록 하죠. 거기 만약 밖에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저희에게 신호를 쳐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 만화 얘기하는 거죠? 자 증명됐네요. 저...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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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피스 박사님이 당신을 도와준 덕에 쇼의 극적인 긴장감이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갈 순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첫 화였을 뿐이었어요. 다음 시간엔 더 많은 드라마, 더 많은 로맨스, 더 많은 피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달링. 정말만 여드바. 후. 잠시만요. 야야. 흠. 와 정말 장난 아니었어. 아. 그 마지막 질문 그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였어. 반쯤 비어있는 개밥 봉지다. 여기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들어가 봅시다. 저는 별로 들어. 벽 뒤에 공간은 몇 피트 넓이밖에 되지 않는다. 못 들어가네. 마꾸님 클럽원들 다 좋아했는데 마모님이랑 실황하실 줄은 몰랐는데. 잠깐. 내 전화번호를 줄게. 그럼 아마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이런 전화는 어디서 구했어? 완전 유물이잖아. 이거 문자도 안 되는군. 잠깐 기다려줘. 더 좋은 거 주는 거야? 스마트폰 주는 건가? 헤이. 자, 네 걸 업그레이드 해줬어. 이제 문자도 물건 보관도 되고 열쇠 고리에다가 지하의 넘버원 SNS에 가입도 시켜줬지. 우린 공식적인 친구인 거야. 헤헤.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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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테일해요 또. 화장실에 가야겠다. 왜 똥마렵다는 거 디테일하면 안 돼? 아이 이럴 때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 거지. 저기 냉장고에 한번 봐보세요. 문 뒤쪽으로 톡톡 다름질하는 노란 발이 보인다. 냉장고에 이스터에그가. 아 이스터에그? 네 냉장고는 컵라면과 탄산음료로 가득 차있다. 라면을 가져갑니까? 가져갑니다. 네 라면이 뭐야
저희... 또 뭔가 써야 되나? 멍멍이 어? 잔염을 조졌다. 멍멍 샐러드가 아마 좋은 템일 거예요. 그러니까 잔염물을 잔염물을 쓰면 다 차는데 그 중에 아마 샐러드가 하나 나와요. 샐러드가 좋은 거. 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만큼 네. 차는 대신에. 네, 나머진 다 잔염물 나오고. 아, 제트 밍칠님 별풍선 9개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별풍선은 베냉벤츠님과 제가 5대5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게요? 아씨, 그거 진심 아니었는데. 응? 아니 내가 한대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대신 열혈팬은 제외야. 왜냐면 열혈팬은 원래 내 시청자니까. 예. 그 컵라면이 그러니까 뭐 이스터에그라기까 보다는 그냥 숨겨진 요소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뱅치님 이게 2D 게임 좋아합니까? 아니요, 완전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게임이 좋은 거예요. 언다인과 인간의 싸움을 못 봤단 걸 막 깨달았어. 아, 못 봤구나. 뭐가? 나 뭐 잘못했나요? 아니, 그 방금 전에 마모님이 죽인 걔 있잖아요. 이름 뭔지 모르세요? 컴퓨터 말하는 거야? 언다인이요, 언다인. 그니까 컴퓨터 말고 방금 전은 아니지 아까 죽였잖아. 아까 아무튼 그니까 알피스 얘가 지금 SNS를 올리는데 언다인하고 싸우는 걸 못 봤다고. 아 미친. 그 나중에 물어봐야겠다고. 아 미친. 아. 얘 내가 더빙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치? 이거는 뭐 SNS인데 뭐 굳이 안 하셔도. 쌍놈의 거네 쌍놈의 거. 예. 좀 인간 쓰레기가 된 기분이죠. 벌킨이 어슬링거리며 왔다. 어야 이거 템을 먹어야겠다. 예. 여기서 죽으면은 또 메타 통과 또 해야 돼. 아 눈물 나. 멍멍 샐러드. 예. 오케이. 레벨이 왜 저랬는데 레벨이 내 특이해요? 그니까 애들을 죽이면 레벨이 오르니까 그냥 아 애들 죽였구나 하는 거죠 그냥. 아 그만큼 내가 많이 레벨업 했다고? 예.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훨씬 더 많이 올릴 건데 레벨. 벌기는 연기고리를 만들어 그 사이로 점프하고 있다. 이 자식 안 되겠구만. 싸가지 없는 자식 이런. 죽어버려. 됐어 꺼져. 자 가십니다. 됐다. 증기의 씩씩 소리와 톱니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너의 의지를 채운다. 핫랜드 마그마 방이었네. 이제 딱 55% 정도 온 것 같아요. 알파 저 알파고로 보여 저기 자꾸. 아이씨 저게 자꾸 알파고로 보여. 츤데레 플레인이 길을 막았다. 딱히 이유가 있어 그런 건 아니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 죽이는 건 아니다. 바보 형신. 뭐라고요? 전 대사가 없었는데 저한테 그러신 거야 지금? 그냥 저기 그냥 그런 웃길 것 같아서. 대사가 없는 부분은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예. 일로 못 가네. 오. 아 여기 오른쪽 이제 템 좀 바꾸셔야죠. 야. 그니까 부서지는 퀄리티 개쩔어요. 이건가? 네, 프라이빵. 프라이팬이 놓여있다. 가져간다. 템 좀 바꾸셔야 돼 이제. 데미지가 너무 약해. 그래, 데미지가 너무 약해. 레벨업도 많이 해야 되고. 이거구나. 됐다. 왜? 아, 저 오른쪽으로 가보려 했는데. 오른쪽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안에 못 계실 것 같은데? 왜요? 아닌가? 아니 계속 하면 깰 수 있겠지만 오늘 안에는 쫓기기 어렵지. 나 이 네. 구간 말하는 거 아니지? 네? 이 구간 얘기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어? 파이로프. 파이로프가 너에게 튀어 올랐다. 와 이거 뭐야? 와 어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저런 거예요? 네. 우와.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해? 주황색은 움직이면서 피할 수 있어요. 아 살려주긴 어딜 가? 일로 와. 이제는 그냥 살려주기 떠도 안 보내주는구만. 어 그렇지. 레벨업 해야 더 데미지 올라가니까. 두둥치님 스틱한게 고맙습니다. 두둥치 어? 안녕? 그래 파란 레이저는? 내 말은? 아이피스 바꿨습니다. 안녕? 파란 레이저는 움직이지 않을 때 파란 레이저는 움직이지 않을 때 맞지 않아. 주황색은 움직여야 하고 그럼 그러면 안 맞는데 저길 지나가. 어 끊어. 뭐라는 거야 얘는? 나랑 전화라는 거야? 누구랑 전화라는 거야? 어 스포너 왔으니까 채팅창 보지 마세요. 네 야야 야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가는 거예요. 움직이세요. 주황색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네네. 주황색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야 안 맞는 거. 어허. 슈즈. 네. 좋았어. 아, 개시끄러. 소리 안 들리지 않아요? 아니, 그냥 SNS 저거 메시지가 팝업하는 거 효과음이 아니라 창만 봐도 짜증나요. 네. 아이피스 바꿨습니다. 북쪽 문은 잠겨 있을 거야. 오른쪽과 왼쪽의 퍼즐을 풀어야 열려. 내 생각에 오른쪽을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른쪽 가자고. 핫. 내가 퍼즐을 설명해줘서 재미없어지면 어쩌지? 약간 생각 중인 것 같다. SNS라 하면 이상하게 생각 중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이라도 가는 길에 막혀서 핸드폰으로 메타톤 방송을 볼 시간이 생겼어. 오늘 특수 효과 정말 놀라웠어. 그 인간 거의 진짜처럼 보였다고. 메타톤? 그래 그 로봇은 이 지하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지. 팬클럽에 가입한 회원수도 아마 최소 아니 36명은 될걸. 유튜버. 잠깐 여기를 지나가는 문이 있어? 아니 문이 닫혀 있어? 그래서 퍼즐을 풀었다? 근데 계속 총알이 다 떨어져서 재시작을 해야 했어? 내 동료들은 도와주지도 않아? 근데 이러러 가기도 싫어하는 것 같아? 뭐야? 뭐라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반대편 함선을 사라. 상자를 옮기고 임무를 완수해라. 왓? 반대편에 있는 화살표. 됐네. 아하. 아 저게 움직이는구나. 끝났나? 네, 된 거야. 저거 풀면 범생인가 봐. 응? 왜요? 저걸 풀었다고 범생이네.
이 게임의 큰 장점 중 하나가 퍼즐이 쉽다는 것. 아이 피스야, 저 파랑 레이저에는 아예 지나갈 수 없을 것 같네. 하지만 왕실 과학자인 내가 좋은 계획이 있어. 내가 한랜드 레이저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서 꺼버릴게. 어? 좋은데? 드디어 레이저가 꺼졌군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우린 그냥 여기 계속 서 있을게. 노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엄청나게 많은 퍼즐이 다시 작동했어. 정말 큰 문제야.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걸로 학교도 섞어야겠다니까. 나 쉬워야겠다니까. 학교를 어떻게 섞어요? 뺑뺑이 돌립니까? 통합할 수 있죠 뭐. 그냥? 여기 있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약간 제가 알기로는 좀 후원 캐릭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후원해 주신 분들? 아, 그거 괜찮다 아이디어. 네. 어? Use your brain. 이거 뭐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네네네. 어려워요? 아아아 잠깐만. 아 됐다. 아하. 아 빠르네. 아. 이 정도 줌이야. 좋았어. 신기하다. 이렇게 간단한 게임을 또 못하는 건 참 신기해요. 막 디비전 같은 거 다 하면서. 못해서 미안해. 디비전이 훨씬 어려워. 그러니까요. 이 간단한 게임을. 내 생각엔 아,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퍼즐 말이야. 조금 설명하기엔 힘들지만 벌써 풀었어? 대단해. 오, 야 이거 좀 재밌다. 어라? 여기 좀 어둡네. 그렇지? 걱정 마. 조명 시스템을 해킹해서 밝게 해줄게. 얘는 거의 자비스네. 아, 안 돼. 안 돼. 오, 좋아요. 신사 숙녀 여러분, 제아 최고의 요리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인 로봇과 요리하기. 와, 지렸네. 오늘 예열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것은 케이크입니다. 여기 제 사랑스러운 조수가 재료를 구해 다올 겁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려요. 설탕과 우유와 달걀이 필요합니다. 당장 가요, 달링. 아, 우유 됐고. 설탕인가? 어, 됐고. 됐죠. 아, 달걀. 다. 잘했어요. 이쪽 카운터 가운데에 놓아주세요. 완벽해요. 잘했어요. 대단해. 이제 케이크를 굽기 위한 재료를 다 모았어요. 우유, 설탕, 달걀. 아, 이런. 잠시만요. 이걸 잊어버리다니. 가장 중요한 재료를 빠뜨렸었군요. 뭐지? 아이, 미친. 인간의 영혼. 뭐 어떻게. 살인마요. 어, 미친. 여보세요? 지금 한창 바쁩니다만. 잠깐만. 그게 어쩌면 그게 아마 그게 혹시 레시피에 대체제를 쓰는 건 어떨까? 대체제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인간이 아닌 재료를요? 왜죠? 왜냐하면 누가 채식주의자라면? 채식주의자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새끼예요, 알피스. 에, 좋았죠. 사실 다른 선택지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MTT 브랜드 당시 편리한 인간 영혼맛 대체 음식. 조졌네. 그러니까 그 캔이 바로 저 카운터에 있군요. 인간 영혼맛이야? 아, 달링, 가져다 주지 않겠어요? 와,
그나저나 저희 쇼는 스케줄이 좀 빠듯해서요. 1분 내로 저 캔을 가져오시지 못한다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장 올라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쁜이. 안 돼. 올라갈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 다행히도 좋은 생각이 있어. 너 전화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몇몇 기능을 넣었거든? 제트팩이라고 써진 커다란 버튼 보이지? 보라고. 역시 최신형 핸드폰은 달라도 뭔가 달라. 기가 막히네. 요즘은 이런 기능 다 있잖아, 그치? 네, 없는 게 있을까? 나도 그래서 어저께 저기 집 올라올 때 이거 탔잖아. 아, 전 내일 앱에다 깔게요. 꼭대기까지 올라갈 연료를 충분할 거야. 자, 올라가! 저 진짜 자비스네, 저거. 아이언맨이네, 저거. 그러니까. 뭐야, 왜 이렇게 느려요? 지금 저희 백 그거 밑에 누르고 있어요, 혹시? 아니요. 안 누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느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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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해? 아, 아, 오른쪽에 가 되는구나. 나 가운데 못 간 줄 알았어. 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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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면은 원다인 편 한번 봐봐야겠다. 더빙 어떻게 된다. 한번 봅시다. 자주 이런 거 합시다! 아, 예. 아, 제가 좀 힘들지만, 아, 예. 그때는 이제 하루에 한 시간씩 해야지, 두 시간씩이나. 이건 거의 현황급이고. 그러니까요. 아예 네 시간, 다 시간은 상관없어요. 제 체력이 좋아가지고. 이런 이런. 절 이겨버리시다니. 하지만 영리한 알피스 박사의 도움 덕분이었겠죠. 아, 알피스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그럼 이만 빠생. 아 맞다, 그 대체 음식 말인데 전에 요리쇼 한 번도 본 적 없습니까? 이미 아까 케이크는 다 만들어뒀답니다. 그러니 잊어버려요. 거의 무의미였네? 와우,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정말 해냈어. 잘한 거야. 우린 팀이야. 뭐? 어찌됐든 계속 앞으로 가자. 전 약간 술 마시고 말하는 것 같아, 약간. 그래도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알피스 목소리. 레벨 11이시. 알피스 진짜 전화 개거로 되네. 멀리 저 건물이 보여? 저게 바로 코어야. 모든 지하의 동력원이지. 지열 에너지로 마법의 전기로 바꿔주는데. 어쨌건 가야 할 곳이 있잖아. 코어의 나스고의 섬으로. 아스고의 성으로 바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거기로 간다면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아스고의 섬은 뭐야, 미친. 성으로 가는데 거기 집에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대. 아. 뭘 가야 되나? 헷! 내 이름은 히트 프레임즈맨! 야! 내 이름을 기억해줘! 아, 스케비에서 미안해. 괜찮아. 어차피 저 한 문장이었으니까. 얘 여친도 있어? 고양이 소녀 피규어. 아, 조졌네. 랩스타 블룩님이 친구 요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청을 받아들입니까? 오케이. 응답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취소한 것 같다. 이런 싸가지. 아니, 싸가지 없는 건 아니죠. 아니지, 싸가지 없는 거지. 그니까? 아니, 그니까 저게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보내고, 아, 이거 역시 하지 말자 하고서 딱 끄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지. 아, 뭐 이런 놈한테 보내 잘못 보냈어. 아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또. 랩스타 블루기, 우리 블루기가 얼마나 착한데. 그렇습니까? 아, 이게 위쪽을 나오세요. 거기서 위로요?